예, 이번 시간에는 토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담기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. 이를테면 블로그가 있다면, 이렇게 블로그가 하나 있으면 그 블로그 안에 여러 개의 글들이 있잖아요. 거기 있는 글한 편, 한 편이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그한편한 편의 글 또는 포스트라고 불리는 단위를 토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블로그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한편한 편의 요 글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토픽에 해당되는 단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 동영상에서는 토픽이 무엇인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이 수업의 하위 토픽들로 제가 토픽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방법, 어떻게 보면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.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